아들아, 여기가 입양한 새우 게임이구나. 네, 아빠. 여기가 바로 입양한 새우 게임이에요. 아들아. 네. 그런데 입양한 새우는 어떻게 하는 거니? 일단은 펫이 있으면 엄청 좋은데요. 저기 쭉 가면 펫샵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우리 아들 참 고수구나. 네, 제가 좀 고수죠 뭐. 후후후. 아빠, 저기요, 저기. 그래, 아들. 한번 가보자구나. 저기, 저기. 여기구나, 아, 여기에요. 여기가 깨진 에그를 파는 곳인데 저 깨진 에그를 부화시키면은 레전더리 펫이 나온대요. 우리 아들 정말 고수구나.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아들. 이제 이 알에서는 좋은 게 나올 텐데. 근데 이 알에서 어떻게 하면 나오니?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오? 나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있단다. 다들 나를 따라와 보지 않으련? 따라와. 어? 아니, 아빠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아빠! 어? 여보, 부탁해! 아빠, 괜찮아요? 괜찮단다. 약간 이 깨질 달걀처럼 머리가 깨버렸지만. 아무래도 이 방법은 효과가 없네.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고요. 그 에그 좀 다 줘봐요. 가져가요, 가져가. 엄마가 어떻게 할 셈이지? 자, 엄마를 잘 봐. 안 되네. 너 힘을 내봐. 이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분명히 전봇대에 부딪히면 알이 깨질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깨지는 게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어? 무슨 운동해? 그렇게 해서 깨지겠어? 줘봐요. 아유, 알았어요. 아빠, 좋은 생각이 떠오른 거야? 당연하지. 아빠를 잘 따라오렴. 아빠 무슨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 비행선에 한번 타보자구나. 네. 아빠, 아무래도 이 프로펠러 여기다가 깨진 에그를 들면은 깨지지 않을까? 그런 건가? 한번 대봐요. 그럼 깨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랩 계란이냐고. 말랩이야, 말랩. 아니, 안 깨지네 이게. 아빠, 이거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아빠도 잘 모르지만 꽤나 높은 데로 가는 것 같구나. 이거 입양하세요 게임 좀 이상한 것 같아. 달걀도 안 깨지고. 대체 어디 가는 거예요? 더 온 것 같구나. 여기가 어디지? 아빠, 좋은 생각 있어요? 저 어떻게 하면 부하실을 시킬 수 있지? 아빠 생각은 이렇게 높은 데로 올려와서 이 깨진 에그를 바닥에다가 떨어뜨리면 아마 이 무시무시한 에그도 깨지지 않을까? 자, 아빠! 자,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간다, 고마야. 가라. 아빠랑 같이 떨어졌다. 어디 한번 부화됐는지 볼까? 나도 그럼 내려가서 저 알이 깨졌는지 확인해야지. 떨어뜨린 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물 쏘네. 아들아, 이게 레전드 어린이? 일반 같은데? 자, 나왔다. 어쨌든 하늘승에 떨어뜨리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어. 깨진 에그 더 사올게. 그래, 그래, 여보, 같이 가자. 여기서 기다려, 유비아들. 아댕. 가자, 여보. 어쨌든 물수야, 넌 나의 첫 펫이야.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언제 오시지?
안녕 꼬마야. 아, 안녕하세요. 그 펫을 나한테 주면 물소 세 마리를 만들어 주겠다. 어? 정말요? 그런 게 정말 돼요? 이응 이응. 아, 제가 이 게임 처음이라서 그럼 물소 드릴게요. 자, 이제 정말 해주시는 거죠? 네, 물소를 받았으니 복사를 해줄게. 자, 물소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어때? 복사 성공! 와, 진짜 되신다! 이게 뭐가 돼, 멍청아! 호르르 짭짭 맛있는 라면? 안 돼! 내 물소! 아, 사기가 간 건가? 뭐지? 여러분들, 저 사기당했어요. 하부만 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가족을 위해서라도 한 푼만 주십시오. 도대체 이 게임 뭐 하는 게임이야? 맨날 사기치고. 오늘도 입양하수에 들어왔구만. 오늘은 네온펫이나 만들어 볼까?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이거를 위로 올리고 목욕시켜! 목욕시켜! 이거를 밤을 울리고! 밤을 재우고! 이건 또 같이 잠을 재우고! 이건 또! 엄마 아빠 지금 네 마리를 동시에 키우시는 거예요? 아이 그럼! 우리 지금 키운, 넌 엄마만 키운단다. 아빠는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 스! 사! 스! 이렇게 하면은 펫을 두 배는 더 빨리 키울 수 있거든. 한 번에 한 마리씩이 아니라. 역시 우리 엄마 아빠는 고수라니까. 너도 잘 보고 배우렴. 자, 잠을 재우고 먹일 건 먹이고. 좋아 좋아. 그리고 하나 더 꿀팁. 피아노를 설치하면 놀이터에 안 가도 된단다. 역시 우리 가족은 고수라니까. 그래, 잠깐 나갔다 올 거니? 아, 네. 그래, 고수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 마음가짐 알고 있지? 어떻게 걸어야 되죠? 이렇게 말이지. 맞아, 고수들은 저렇게 걷더라. 어깨 피고 걸으면 밖에선 고수니까. 알겠습니다. 조심히 갔다 와. 좋았어. 오늘 네온펫 만들어 가야겠다. 니마 니마. 오늘 제가 펫 복사 이벤트 중인데 혹시 혹시 저 희귀 펫은 없으셈? 오케이 오케이. 그거 주면 제가 복사해드렴. 저기 유비님. 속지 마세요. 여기는 절대 복사 같은 거 안 됩니다. 어이 사기꾼. 나 입양하수요. 3년 했어. 그런 거 절대 안 돼. 이런, 들켰다. 도망쳐. 입양하수요 고수가 있을 줄이야. 호닥닥닥닥닥닥닥닥. 아휴, 저런 사기꾼들이 진짜 많다니까. 엄마, 아빠. 응? 저 오늘 입양하세요 처음 하는데 좀 현질 좀 해도 돼요? 아,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 치르고 싶은 만큼 현질하거라. 그렇죠? 아, 네. 그러면은 집이 너무 자그마니까 제일 비싼 거 타도 되죠? 그럼 당연하지. 뭐 살까? 그래, 백만대장 대적제 사야겠다. 지금 바로 구매하기. 그래, 다 사렴. 아, 너무 싼 거 아닌가? 아, 됐다. 정말 샀구나. 엄마 아빠, 이 정도는 껌이죠? 아이, 좀 더 비싼 거 없니? 아, 그러면 다른 것도 사러 가요. 그래. 그래. 엄마, 저 이거 마차 응? 사주시면 안 돼요? 어디 보자. 마차라. 퀄리티가 나무의 질이 나쁘지 않아. 바퀴의 질도 나쁘지 않고. 그래,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니?
뭐 그게 중요한가요? 다 사주세요. 어, 생각해보니 그렇구나. 좋아, 내가 구매를 해주도록 하지. 자, 짜잔! 우와. 가요. 뭐 나쁘지 않네. 엄마, 아빠! 저 이 왕실의 글 사도 되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렴. 엄마는 다 사줄 거야. 그게 로벅스든 그게 게임머니든 다 사줄 거라고. 그럼 저 한 100개만 살게요. 아들! 100개가 뭐야? 괜히 집을 사버려 그냥! 알겠습니다. 그럼 살게요. 아니 그냥 입양하세요. 게임을 사줄게 아빠가. 넷, 다섯, 여섯, 더 살까요? 일단 오! 열어봐. 네,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자, 어떤 게 나오려나? 뭐 안 좋은 게 나오면은 그냥 뭐 사버리면 되지 뭐. 엄마 아빠 저 음? 까기 싫어요. 그냥 패싸 주시면 안 돼요? 그래, 패싸러 가자. 네. 까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야. 아이, 패샵에 왔는데 네온월드, 네온쉐드 둘 중 뭘 사지? 아들. 오우. 네. 아들이 갖고 싶은 거 두 개 다 다 사! 알겠어? 둘 다요? 가격이 꽤 비싸던데요? 얼만데 그래? 한 20만원 하던데. 에이 뭐 지나가는 껌깍이구만. 그냥 사버려! 사버려! 네. 자, 이것도 사고 이것도 꺼내주세요. 그래. 아이고, 됐다. 오늘 입양하세요 처음 했는데 그냥 부자가 돼버렸네. 아빠! 왜? 아들. 저 오늘 이 게임 재미없는 것 같아요. 벌써 템도 다 얻었고 그냥 접을래요. 그냥 접고 다른 게임 가서 또 현질하다 오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게임에서 1,000만 원 쓰고 와야지. 재미없네. 1,000만 원이 뭐야? 1,000억을 써야지. 1,000억이요? 네. 아이 게임 벌써 처음부터 다 얻어버렸네 템을. 에휴.